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고민 해결사들을 시청하시면서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고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더우실수록 정말 시원한 소식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시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지역에 무엇을 사고자 하실 때는 정확한 지번과 또 아파트명, 그다음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셔야 우리 전문가분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풀고 진행할 텐데요. 고민 풀어드릴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 자, UR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더우실 텐데 오늘 더위를 싹 가실 만큼 시원한 답변 들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저 경기도 용인의 신문당선 수지구청역 앞에 네네 신정마을 7단지 상로 네네 34평 아파트를 18년간 보유했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전세 살았는데 네. 요걸 좀 매도하고 서울에 그 신당 삼성 아파트나 약소 아파트로 네. 또 옮겨 가고 싶은데요. 예예. 이게 언제쯤 매도하고 가면 좋을지 궁금해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지방 아파트는 용인시 아파트는 18년간이나 보유하셨어요? 네. 아유, 그리고 서울에 계속 전세 사신 거예요? 전세 살았죠. 아하요. 지금 이제 새 움직이시려고 하시네요.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을 하나 결혼했고 필수예요. 네. 아, 네, 고승철 대표님한테 한번 답변 들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몇 년 되셨다고요? 18년, 2000년에 분양받아서 18년을 제가 전세만 놓고 있었어요. 최초 분양 받으셨어요? 예. 얼마에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공무원 무주택 분양이라서 1억 2,100인가 그 정도 받았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요? 예. 지금 시세는 좀 아세요? 지금 한 5억 8천 정도 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빨리 파셔야 돼요? 빨리 팔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예. 조금 이따 파셔도 돼요? 그럼요. 조금 이따 파세요. 전세 만기가 언제세요? 20년 1월이에요. 20년 1월? 네. 그때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팔아도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약수동, 약수하이츠나 신당 네. 삼성 중에 하나로 갈까 싶은데 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제가 잘 몰라서요. 두 놈은 거의 비슷해요. 아, 네. 비슷한데요. 예. 조금 새 거를 선호하시면 신당 삼성이 맞고. 예. 조금 낡은 것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약수하이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수지구청을 가볼게요. 예. 상록 7단지죠. 예. 여기가 수지구청역이 이제 오픈이 됐고, 거리는 나쁘지 않아요. 네. 멀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네에서 수지구청역 주변에서 그나마 이 동네에서 가격을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 네. 동네에서도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세요? 네. 근데 우리 7단지는요, 옆에 1단지, 우리 7단지, 길 건너 9단지, 요 세 놈이
요 동네 시세를 이끌어가는 애들이에요. 아, 예. 여기서도 가깝고, 유해시설이 하나도 없고, 유해시설 가려면 이 길 건너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자녀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거주하기도 좋고. 예. 그래서 전세가도 나쁘지 않고, 매매가도 이 동네에서는 가장 센 친구들, 세 친구예요. 아, 그거를 네. 갖고 계신다라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또 우리 아파트는 1단지나 9단지에 비해서 30평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예. 25평이 제일 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조금 장점이 있어요. 가져가셔도 좋은데 문제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그죠? 경기도에 예.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좋으려면 새 거였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가격이 급상승하기엔 좀 힘이 딸려요. 네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세 만기 때쯤 돼서 네.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기 때쯤이요? 네. 예, 예, 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이 동네를 왜 보신 거예요? 아, 거기는, 저기, 뭐야, 딸이 저기, 그쪽에 살아요. 그래서. 아, 따님이. 예, 예. 자, 볼게요. 예. 약수 하이츠 아파트는 이 약수역에서 가깝고. 네. 그죠? 신당 내면이라 하셨나요? 신당 삼성. 신당 삼성. 신당 삼성은 청구역에서 가까워요. 예, 예. 근데 이 동네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약수 하이츠 아파트 있잖아요. 예. 이게 가격대가 괜찮아요. 예. 왜 괜찮냐면, 예. 거주민들한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3호선 타고 두 정거장이면은 압구정동까지 갈 수가 있고, 시내의 예.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친구가 신당 삼성이 됐건 약수 하이츠가 됐건 가지고 있는 힘은 엇비슷해요.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용인, 건은, 수지구청역에 있던 7단지 아파트는 전세 만기 때 정리를 하시고 인서울로 들어오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지금 볼 때는 가격대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몇 평대를 보세요? 저는 25평에서 뭐 한 30평 미만으로 보죠. 25평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둘 중에 하나를 꼭 찍어달라라고 하신다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약수 하이츠가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기 때 약수역 네.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원하게 해결해드려서 정말 수박 얼음 넣고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유재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도 네. 그 정도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다라면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어디에 살려고 한다면 네. 반드시 뭐 누군가가 근처에 있거나 고 대표님 네. 그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18년 동안 그렇게 전세를 주시면서 네. 서울이 굉장히 지방이 한 4억 정도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분이 서울에 갈아탔으면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갈아탈 수 있었던 타이밍이 몇 번 있었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거를 놓쳤다라고도 보이고요. 네네.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특히나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샀다 팔았다를 잘 못하셔요. 아. 사실은. 예, 그런 한계도 전세,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 세금만 해도 굉장히 좀 클 텐데. 그렇죠. 예. 그 돈으로 차라리 대출 깨고 샀다면 좀 뭐. 약간 얘기지만 네, 좀 아쉽기도 하죠. 아쉽기도 예.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앞으로 뭐 그래도 최상의 선택을 해서 잘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문자 상담 가기 전에 전화번호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다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증여가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가진 주택을
빨리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1255님의 문자입니다. 집이 두 채 있는 건가? 아니면 한 채를 자식한테 증여해 주겠다는 건가? 내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고승철 대표님 어떤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글쎄 말이요. 자녀분한테 예. 증여하겠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대학생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증여라는 것들은 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네네네. 필요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네. 연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고령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에 그렇죠. 지금은 네, 증여라든가 네.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때예요. 사실은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질문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증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세테크 측면에서 본다면 네.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분이 생각한 이유는 증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택연금 타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 증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증여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유세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주택 중과세 그 부분 때문에 증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왜 요즘 증여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문구를 보면 질문 네. 문구를 보면 아마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개포 DH자이가 이제 신규 분양이 되면서 로또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약금을 10% 이제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가 되니까 이제 네. 증여세 저기 그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제 안 내기 위해서 부부간 공동 50%씩 이제 나누는 증여가 이제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부부간 증여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증여가 좀 이제 핫 이슈가 됐는데요. 네네. 일단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DH자이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부간 증여를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소득 입증을 하거나 이런 것을 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네. 불입하게 되는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네. 증여를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부부간 증여 무상 증여 몇 억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6억까지 10년 네. 10년간 6억까지 가능한데요.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6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증여를 해서 이제 이 DH자이 같은 경우 10% 그렇죠. 계약금에 대해서만 증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배우자의 어떤 소득 증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네. 일단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가 이제 작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이제 증여세가 이제 많이 네. 나간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네네. 증여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보유수와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네. 증여가 이렇게 만능이 되어서는 네네.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네. 것이 있어서 네. 어떤 증여세를 내는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를 내는 것과 또 여기에서는 좀 빠져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따져봐서 이제 해야지 무조건 네. 증여가 많다 그래서 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런 봅니다. 생각도 가져봐요.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 네. 차라리 좀 약간 침체기에 빨리 증여를 하고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부동산 경기를 마냥 죽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럴 때 되면 약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증여해 놓는 게 또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한 방법이 네네. 되죠. 그러니까 세테크의 가장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뭐 상속을 활용한다든지 네. 증여를 활용한다든지 하는데 뭐 최근에 뭐 상속은 사실은 뭐 피상속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저기 상속인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어쨌든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제 증여가 하나의 이슈라고 보여지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은 어차피 돌고 돈다. 네. 10년 주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침체기니까 다시 반드시 하랑기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있어서 또 증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혹시 같은 생각일까요? 조금 이제 가격 면에서 네.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여지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겠지만 네. 지금 자체가 이제 과거 2014년 이후부터 계속 가격이 상승돼 왔잖아요. 네, 네.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최고가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다만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12억짜리 공시가격으로 따져주는 거니까 네. 공시가격으로 뭐 12억짜리 미만이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부
노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여세가 없죠. TH 사이가 지금 84평 정도가, 아니 84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였어요? 금액이?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4억. 그럼 공시지가로 따지면 그 한 12억 정도 한 되겠네요. 20% 정도 따지면 이제 12억 네.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6억 6억 가게 되면 이제 세금이 없는데 그 자체가 아니고 계약금만 내는 상태니까 네. 예를 들어서 14억이면 1억 4천만 원 내는 거죠. 저기하면 7천만 원이니까 세금 자체가 네. 전혀 없게 되는.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누가... 남들이 다 하는데 또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분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조바심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700세대 가까이 되는 데에서 900몇 세대가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거의 뭐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야죠. 50%가 넘네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나만 바보야 이런 생각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주택들은 네. 이제 좀 이런 이제 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이제 좀 타당성이 많아 보이는데 올해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잔기보유 네.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게 다 되잖아요. 네. 양도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시점부터 다시 잔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네. 그런 게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득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침체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됐다, 침체됐다 하는데 로또가 또 의외로 많아요. 이런 네. 경우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면은 그 신혼부부들 주는 신혼부부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는 또 약간 로또성이 있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는데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재문 소장님 오늘 방송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 원포인트 레슨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김정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신혼주택이라든지 이제 희망주택을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의 블루오션성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주택에 이제 보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요. 네.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세미나 주제는 신혼 희망타운 등 청년 주거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시는 7월 27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인데요. 네. 장소는 이제 서초구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협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로 해주시고요. 전화는 02-316-0000로 해주시면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했는데 이번에 일기가 아마 2년인가 될 거예요. 신혼 생활한 지 2년 된 부부들 이런 부부들 또 2차 청약 시기가 7년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미래 계획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6-0000 많이 참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시간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02-3153-2663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아,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죠? 네. 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게 이제 저도 여기,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예, 아들이 그, 저기, 용인에 살아요. 아, 네네. 아파트를 한번 지금 요즘 조금 모르고 있어서 가격을 네. 지금 팔아도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조금 모르고 있어서요. 네. 네, 네.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철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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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어떤 아파트시죠? 그 보정동에 있는 성옥 샤인힐즈 아파트요. 몇 평이세요? 저기 33평이요. 33평. 예, 예. 언제 사셨어요? 한 2년 반 됐어요. 2년 반.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아, 거기 지금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 댁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죠. 며느리 하고 있는데. 자주 가세요? 네. 뭐 타고 다니세요? 예? 뭐 타고 다니세요? 교통편이요. 아, 제가 뭘 타고 다니냐고요? 네. 아, 저는 이제 지하철도 가고 가끔씩 제 차로도 가고요. 지하철 타고 내리시면 예. 무슨 역에서 내리세요? 수지구청역에 내려서 말버스 타고 들어가요. 그렇죠. 답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아드님께서 네. 여기 거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주하시는데 편하시대요? 아직은 결혼한 지 한 4년밖에 안 돼갖고 네. 그 별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판교고 이제 며느리는 직장이 영통이에요. 학교가. 네네. 그래서 이제 정자동에서 신혼 살림 했다가 그리 이제 급하게 옮겼어요. 갑자기 정자동에 뭐 물이 안 좋다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안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그 뭐 GTX 그 역사가 생긴다 그러고 그래서 오르고 있는데 이참에 좀 냅두시죠. 좀 더 오르게. 아, 더 놔둬도 괜찮겠어요. 좀 더 오르게 냅두어 버리시죠. 지금 뭐 한 5억이 넘는 걸로 뭐 매매된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성우 샤인이라고요. 네네. 우리 아파트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어떤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네네. 역세권은 아닙니다. 가까이 네.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구성역, 보정역 네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도보로 요즘 날씨에 걸어가기엔 조금 무리예요. 예예예. 그렇죠. 거리가 조금 예. 일정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동네는 장점이에요. 아, 그 동네. 예, 공기는 참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조용하고 공기 좋고 다 좋아요. 네. 근데 다른 지역 같으면 지하철 역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 그렇죠? 예예.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 역과 우리 아파트 중간에 있죠. 예. 중간에 개발 호재들이 많아요. 개발 호재가요? 네. 거기 뭐 묶여 있다고 들리거든요. 토지들은 여러 필지로 묶여 있는데 예.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도시 개발로. 예. 이해가세요? 개발 된다고요. 아파트하고 예. 지하철 역하고 예. 거리가 좀 있는데 예. 그 중간에 예. 개발이 될 거라고요. 아, 예, 예. 이해가세요? 예, 예.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좋기는 좋은데, 네. 뭐 100만 평이 뭐,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제,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집 주변이 개발이 되는 건데, 당연히 좋은 거죠. 아, 그 주변은 되는데, 지금 네. 그, 아파트 바로 밑에는 뭐, 몇 년이 묶여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다시 개발할 순 없어요. 아니 그 밑에 그 상가 같은 거 좀 그러니까 상가를 빼놓고는 나머지가 개발이 된다니까요 주변이. 주변이 개발이 되니까 예. 구성역이 GTX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당연히 큰 개발 계획이 되는데요. 예. 주변에 오히려 업무 타운들이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된다라는 것들은 더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주변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개발을 발표를 하잖아요, 용인시에서. 예, 예. 들어보셨어요? 뭐, 그게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계속적으로 용인시에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예. 뭐, 100만 평, 80만 평 해가지고. 예. 계속 일자리, 공장들, 이런 것들 유치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 예. 그게 하필이면 우리 아파트하고 지하철역 중간쯤에 생길 거란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한테는 좋은 소식이란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예. 아파트는 참 재미난 지역인데 당분간은 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아드님이 지금 거주하시는데 아, 나 되게 불편해. 그러면 지금 당장 이사 가시는 게 맞지만 네. 그렇지가 않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제 있는 사람이라서요. 제 생각에는 그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네. 5억대가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팔아서 네. 이제 남들 옮기면 어떠냐. 생각보다 안 오른 지역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 서울에 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안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예.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3, 4년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내려가진 않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팔기로 하고, 주변에 저쪽에 그 보정역? 네. 그쪽에 그게 지금 뭐 롯데캐슬이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 엄청 비싼 걸 왜 알아보세요? 알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예. 이거 한 3, 4년 예.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 예.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고 대표님이. 항상 예. 여기 뚫리거나 아니면 진짜 구체적인 발표가 될 때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예. 아직도 오를 기회가 제가 볼 때는 배꼽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으니까 고 대표님 말씀 따라 기다리시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듣고 거기를 갔는데 네. 생각외로 많이 올라서 네.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불안한 감도 있는 거죠? 다시 이러다 떨어지면 예. 어떡하냐 막 이렇게 예, 예, 예. 이제 모르고 갔을 때는 몰랐는데 네, 내가 네. 살면서 몰랐는데 네. 떨어진 사람 심리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 가격이 이 정도 됐을 때 네. 뭐 조금 못해더라도 조금 더 이제 더 호재가 있는데 가면 어떨까 싶어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한 채를 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한 채를 더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 3년 더 사는 게 괜찮겠다고요? 아니요. 다 저기 어머님 사는 동네가 안 올린다고 하니까 한 채를 더 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동네. 아, 한 채를 더 사라고요? 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GTX나 우리 판교가 비싼 이유가 보면은 테크노밸리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테크노밸리가 중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르겠죠. 아니 너무 되게 대답이 너무 고맙네요. 한 채 더 사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고 대표님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담해 보세요. 네, 네네. 세미나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 전화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이쁘시네요,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우신데요. 어떤 거 고민이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다주택자인데. 네.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시기가 적절한지 또 갈아타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어디 갖고 계세요, 혹시? 네. 성수동 2가 301-86번지 원룸 하나 있고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요. 301-86? 네. 네. 원룸. 네. 네. 그리고 삼성동 46-2 원룸 네. 하나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한남동 557-34, 한 5평 되는 거 하나 있고요. 네네네. 다 되셨어요? 고 대표님 준비 되셨나요? 네네. 자, 고승진 대표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수동 먼저 가볼까요? 네. 뭐죠, 이거는? 원룸. 누구세요? 다세대 주택이세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네. 언제 사신 거죠? 2012년도에 샀습니다. 12년도? 네. 몇 층짜리예요? 요거 5-6평 정도. 한 5-6평? 네. 월세 받고 계세요? 네. 얼마 받으세요? 1,047 받고 있습니다. 1,047? 네. 그 다음에 삼성동이 또 뭐 있다고 그러셨죠? 예, 요것도 5-6평인데. 네. 요거는 570이요. 570? 네. 그다음에 한남동에 있는 거는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네. 한남역 인근에요. 한남역 인근에? 네. 그럼 이거를 다 정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만일에 뭐 성수동은 놔두라 그러면 놔두고 나머지만 정리하고 또 제가 보유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있어서 합해서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똘똘한 애를 하나 사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답변 드릴게요. 네. 한남동이 있잖아요. 네. 그놈도 똘똘한 놈으로 보여요. 네. 남들은 그거 없어가지고 못 산단 말이죠? 네. 똘똘한 놈이니까 한남동을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에 성수동은요? 네. 왜 사신 거예요? 아, 여기가 나중에 개발되고 이런다 그러셔가지고. 네. 추천받아가지고 샀습니다. 개발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중공업 지역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한남뉴타운을 가져가시고요. 네.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신다고 그러셨죠? 한 3억 원 정도요. 3억 원 정도? 네. 한남뉴타운이 빠르면 말이에요.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네. 관리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빠르면? 네. 근데 관리 처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못 파세요. 네. 그러면 못 판다는 얘기는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 돼요, 내가요.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럼 그 자금은 따로 또 있으세요? 아직은 없고 매도. 그거 없죠? 네. 그 돈을 위해서 지금 미리 갖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안 그러면 관리 처분 나오기 전에 그냥 미리 파셔야 돼요, 한남동을. 네. 근데 그거보다는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남동을 좀 더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성수동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네. 삼성동도 길게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네, 얼마나? 만기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만기 때 정리하시고, 네. 현금 3억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성수동 정리, 삼성동 정리, 현금 3억 갖고 있는 거랑 해서 나중에 한남뉴타운에 쏟아붓는 게 오히려 더 네.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전화번호 고지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다음 문자 화면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저는 28살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할까요? 아님 중간에 오를 기회가 있으면 팔까요? 8459님의 문자입니다. 구승철 대표님. 네. 와, 오늘은 뭐 보유할까요? 아니면 증여할까요? 이런 문자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어떤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웬만한 부동산이라면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일단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넣다 뺐다 하는 상품은 아니란 말이죠. 금방금방.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려면 중공업 임대사업자를 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내가 처음에 부동산을 살 때, 뭐, 이를테면 한 4년, 5년 안쪽에서 그냥 자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서로 많이 등록한 상태다 보니까 같은 임대사업자한테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임대사업 등록하는데 젊은 층이 지금 28살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대사업 등록할 거를 묻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요? 그러니까 이제 28살 정도 되면 이제 네.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사실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재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아니면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두 개를 해서 아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를 기회가 있으면 이제 판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중간에 오를 거를 기대해갖고서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쉽게 얘기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어떤 관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요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하나 중에 하나가 보유세,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부분 때문에 증여가 많이 일어나서 젊은 층이 그 집을 갖고 네. 증여받은 걸로 임대사업자 네. 등록하고 이러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요즘 돈 모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아까 1차적인 질문에 문자에 이어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신혼주택 희망상 뭐 그런 주택을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로또가 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네. 세미나 소개해 주세요. 네. 주제는 네. 이제 신혼희망타운 등 청년 주거정책의 추진 성과 및 전망에 대해서 네. 7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초동 교대역 1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협회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고요. 예약 전화번호는 02-3216-0000번입니다. 네. 더우시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게을러질 때 요럴 때 정말 알짜 배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장에 참여하신다면 시원한 또 냉방 쓰이면서 질문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6-0000 세미나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더불어서 2부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1663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